안녕하세요, 유진로입니다. 방금 제가 박지란 그란데를 비프카텀처럼 목부작을 한번 해봤어요. 그동안 플라스틱 화분에 넣고 그냥 대충 키웠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인터넷으로 식쇼핑을 했을 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아이를 받아서 키워야 될지 버려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을 했던 아이였어요. 근데 그래도 살 가망성이 있을 것 같아서 버리지 않고 망분에 담은 채로 계속 키우다가 얘가 지금 한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입 상태가 더 이상 나빠지진 않았고요. 지금 그때 받았던 상태 그대로에서 성장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 아직 지금 저희 집에서 적응을 완벽하게 했다고 볼순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쟤들이 특성이 이렇게 나무에 붙어 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프카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목부작 해준 뒤로 굉장히 성장을 잘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란데 같은 경우도 한번 다이소에서 파는 나무 도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목부작을 해봤거든요. 안 그래도 예쁘지 않은 상태의 아이가 와서 제한테 정이 안 갔는데 화분 자체도 별로 예쁘지 않은 곳에 담겨 있다 보니까 더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모양을 좀 신경을 써줘야 좀 정이 붙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물 키울 때 화분에 그렇게 크게 투자를 하는 키우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시는 그 이태리 토분이나 독일 토분 이용해서 분갈이를 해주고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슬립분으로 보통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가장 식물하고 어울리는 거는 아무래도 토본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예쁜 건 토본이 확실히 예쁘기도 하고 슬립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용하기가 편하기도 하고 관리를 많이 해주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화분 개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들고 날라야 되는 일도 생기는데 가벼운기 때문에 제가 힘이 덜 들어가서 슬립분을 좀 요즘에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식물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식물의 모습이 더 예쁘게 연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화분에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고 키우는 대신에 그래도 이렇게 일반적인 토분이나 그리고 좀 사용하기 편한 이런 가벼운 슬립분을 이용해서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집 식물 구경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주에는 알로카시아 자구들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는 좀 건너뛰었었거든요. 안 보여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이렇게 자구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바구니에 있는 애들은 전부 거북 알로카시아인데 줄기도 꽤 많이 자랐고 새잎도 많이 올라왔어요. 얘도 보시면 여기 새잎이 이렇게 펼쳐져서 잎이 점점 개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얘는 잎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옆에 보시는 아이처럼. 그래도 개수는 굉장히 많이 내주고 있네요. 다섯 개를 한 번에 심어놨던 아이인데 얘도 잘 자라고 있네요. 안에서 또 여기도 새순이 올라오고 있고요. 다섯 개 전부 다 지금 새순이 올라온 건 아니고 일부에서만 지금 새순을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지금 묵직한 상태예요. 이번 주말에 제가 한번 또 물을 전체적으로 줬거든요. 그리고 얘도 좀 커요, 입장이. 입장도 얘는 세 개를 합식을 해놓은 상태인데 입장도 꽤 크고
굉장히 잘 자라주고 있네요. 얘는 지금 모양이 조금 이상해요. 21번 거북이고, 다시 봐도 이두 아이는 줄기도 굉장히 많이 자랐고요. 굉장히 묵직한 느낌으로 튼튼하게 자랐네요. 아까는 분명히 여기 하나에 다 들어갔는데 지금 다시 넣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거든요. 이상한 일이죠? 다시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다 넣기는 넣는데 아까처럼 뭔가 쏙 들어간 느낌은 없고, 아, 이제 된것 같네요. 이제 다음은 비스마랑 레드 시크릿,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 거북이 또 섞여 있네요. 비스마도 많이 자랐죠? 이렇게 한 촉, 두 촉 심어져 있는데 새순 하나씩 다 올린 상태고요.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이쪽에도 새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비스마 1번은 원래 제일 먼저 새순이 올라왔다가 부러지는 바람에 다시 지금 새로운 입장을 내준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잎도 크고 굉장히 건강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비스마 정말 예쁘죠? 그리고 여기도 이쪽에도 지금 새순 올리고 있고요. 어제 제가 또 물을 새로 다 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싱싱한 상태예요, 잎들이. 그리고 여기는 지금 두 장째 나온 상태고, 꼭 젤리 같아요. 이 겉에 보이시는 요 잎사귀의 모습이 꼭 젤리처럼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으로 크고 있고요. 얘는 모양이 조금 이상하죠? 다음번 새 잎은 또잘 나오겠죠?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자라진 않을 거예요. 뭔가 자라는 과정에서 잠깐 스트레스를 받았었나 봐요. 이렇게 잎이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생겼는데 괜찮아요. 그다음에 얘는 지금 거북이니까 그만 보여드려도 될것 같고, 여기 아이고. 얘는 지금 굉장히 많이 자랐네요. 이 화분 크기는 아주 가장 작은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꽤 많이 자랐어요. 얘는 한번 갈아줘도 될것 같아요. 좀더 깊은 분에 흙이 한번 마르면 그때 분갈이 시켜줄게요. 그다음에 이쪽에도 전부 레드 시크릿인데 한 번씩 이렇게 키가 많이 자라가지고 얘네들은 제가 분갈이를 시켜줬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큰 분으로 좀 바꿔주기도 했고, 얘는 두촉 심어져 있는데 많이 자랐죠. 얘가 제일 많이 자랐어요. 길이도 많이 길어지고 잎도 가장 커요, 지금. 초점이 잘안 맞네요, 계속. 어때요? 너무 예쁘죠? 새순은 확실히 색감이 더 예쁘기도 하고 광택도 더 많이 나서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레드 시크릿도 물을 다 줘가지고 지금 엄청 튼튼한 상태입니다. 슬립분, 네모난 슬립분에 심으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에 쑥쑥 네모난 칸에 잘 들어가니까. 얘네들은 지금 나와 봐야 누군지 알것 같아요. 지금 조금 그래도 촉이 많이 길어져 있기는 한데, 아직도 잎이 안 자라서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거북이 22번인데 잎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또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 좀 잘못해도 크게 아깝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두면은 또 안에서 새순 또 올라올 수 있거든요. 줄기만, 뿌리 쪽 줄기만 무르지 않으면 알로카시아는 다시 살아나기도 하니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피스마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또 가만 보니까 다안 들어갈 것 같네요. 왜 계속 안 맞지?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 다음은 브레시폴리아랑 프라이덱 있는 트레인데요. 너무 지금 잘 자라줘요. 지금 여기 보시면 좀 처진 잎들은 잘라줄게요. 이렇게 노랗게 기존에 원래 있던 잎들은 또 이렇게 하얗게 지고 있어요. 얘도 굳이 지금 번하고 있는 애들은 남겨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너무 예쁘죠, 색깔. 지금 드래곤 스케일 번식시켜서 자고 올라온 아이인데 색깔 너무 예쁘죠. 이 옆에도 드래곤 스케일이고요. 새순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프라이덱인데요. 일부 잎들 이렇게 하얗져서 힘 없는 애들은 제가 그냥 잘라줄게요. 얘는 지금 또 색이 변하고 있네요. 프라이덱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지금 새순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나머지 애들도 지금 잎이 굉장히 작은데 귀엽게 잘 크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드래곤 스케일 여기 하나 더 있고요. 이두 개는 거북 알로카시아예요.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가 하엽이 지려고 굉장히 이렇게 처져 있어요. 처진 잎들은 그냥 잘라주는 게 다음 새순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프렌시폴리아도 모체보다 훨씬 입장도 지금 많이 유지해주고 있고 굉장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 집 알로카시아 자구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자세히 한번 보여드렸어요. 다음에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칼라데아 인시그니스 새촉 이렇게 올라온 아이가 3개나 이렇게 펼쳐지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완벽하게 다 펼쳐지진 않았는데 이렇게 돌돌 말려서 있었던 애들이 요만큼 지금 컸습니다. 벽 태우고 있던 요
플로리다 뷰티 그린이 이렇게 세 순을 굉장히 예쁘게 하나 내줬는데요. 뒤에 또 예쁜 잎을 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벽 태우고 나서 뭔가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잎 상태도 많이 좋아지고 일단 잎 방향을 제가 이벽 쪽으로 좀 유도를 했더니 방향들이 다 이제 벽을 기대서 펼쳐지면서 굉장히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예쁘죠? 루베르시아나도 이렇게 세척 계속 올리면서 아주 예쁘게 자라주고 있고요. 옆에 보시면 덤밀러인데, 덤밀러가 줄기가 곱게 안 자라고 지금 굉장히 막 휘어져가지고 자라고 있어요. 그래도 상태가 꽤 괜찮은 상태여가지고 너무 예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도 잘 지금 자라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실패를 했던 애라서 그냥 꽃안 보여줘도 잎사귀만 보는 것만으로도 예쁜 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이렇게 가운데 배꼽 부분이 이렇게 핑크색 모양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색깔을. 줄기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꼬불꼬불한 상태인데 일부러 지금 펴주려고 하고 있진 않고요. 그냥 이 상태로 좀 키우고 이따가 나중에 화분이나 한번 갈아주면 될것 같아요. 예쁘죠, 잎이.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아글레오네마 픽텀 트리컬러인데요. 잎도 지금 새잎 요만큼 펼쳐져 있는데 밑에서 올라오고 있던 이 새순도 꽤 많이 지금 올라온 상태예요. 이 목대도 좀더 굵어진 것 같아요, 전보다. 잘 자라죠? 이렇게 크고 있고요. 요두 아이는 같은 아이거든요. 둘이 솔리무타타라는 베고니아 둘이 같은 아이인데 오른쪽 조금 더 연한 개체는 번식한 개체고 왼쪽이 사실 모체인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새순을 내주고는 있어요. 근데 둘이 같은 종류인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갈수록 조금 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도 저희 집 식물 구경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